잠시 후에 바로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상암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화천 K스포입니다. 등져 썼던 이수빈, 애매했던 터치 유영아가 빼앗아왔고요. 박은선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강한 몸싸움, 그리고 화천이 빼앗아옵니다. 위험지역, 문은 좀 걸려 넘어졌는데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화천의 기공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월리 크로스 박상규 반대쪽. 상황에서 류지스 골키퍼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화천 K스포 정말 사이드로 보낸 것, 그리고 이 윤지현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도 위재현 선수에게 걸릴 뻔도 했었는데 수비진들과 류지스 골키퍼의 집중력이 한 차례 이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지만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입니다. 필석지 몰아치고 있는 양팀. 네, 좋은데요. 낙지로 넘겨졌습니다. 이하리 앞쪽에서 넘어졌고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오, 하지만 네,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서울, 상암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위재은 천천히 하지만 또 빠르게 이젠 박스 근처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을 살짝 이 크로스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궤적이었거든요. 아, 오늘 위재현 선수의 활약이 전반전에만 꽤나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화천, 화천과 서울의 맞대결이 전반전 27분을 지나갔고요. 프리킥 헤더 선수들이죠.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6탄 방어. 네,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역습. 문은주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네, 터치.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박스 아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최진아. 네. 살짝 띄워줬고 수비에더 세컨볼 위재은 있는데요. 오른발로. 포물선 그렸고 골문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위재은. 황보람이 먼저 발을 건드렸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현숙이 압박. 황보람도 지지 않았고요. 네. 빠진 볼 그대로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재은의 공간 패스 막혔지만 다시 한번 이수빈에게 향했고요. 박스 안쪽으로 이수빈 1대1. 네, 좋아요. 슈팅. 김미연이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정지현 공간 쪽 넌 못 지나간다. 내로 뚫어내는 네, 패스 빨라요, 빨라요. 과연 류지수의 커버 범위가 먼저 빨랐습니다. 아, 류지수 스위퍼 키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좁은 공간 워터패스 패스를 맞아 패스 흘렸고 살짝 빗나갔던 문은주의 슈팅.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먼저 머리 건드렸어요.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화천의 공격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박은성 이어 받았고요. 꺾어주는 패스 시도 네. 추가 들어갑니다. 오른발 6탄 방어 찔러줬고요. 목승현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좋은데요. 다시 한번 찔러줬고 김소희 쪽을 받아봤습니다. 네. 하지만 오호 고유진이 등져주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위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무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콜대요. 아,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아, 이렇게 정확한 오버래핑 최수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유빈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한채린에게 박스 안쪽 바깥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장윤서가 찔러줍니다. 김소희 박은선 박은선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지만 크다 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갑니다. 오! 오! 말씀을 드리자마자 서울의 헤더가 터집니다. 네, 박은선 선수 이런 한 방이 있습니다. 아, 서울 스로인 목승현이 준비합니다. 등지는 한채린 왼발 크로스 네. 올라갑니다. 아!
사채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1대1의 스코어. 승부 아직까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서울 상암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끝없는 크로스, 그리고 박은선 선수에게서 이미 시선이 완벽하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다이 선수 역시도 저걸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추가 시간까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또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분위기는 서울에게 일단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단쪽. 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서울 상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대 1, 순식간에 역전. 서울시청이 기적을 써내려가고 화천 케이스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하프타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서울시청이 3위로 갈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일 때 화천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소리가 서울 상암에 울려 퍼집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서울이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